사랑에게 화살 10만 개를 열흘 만에 구해올 수 있냐 묻고 제 갈량은 3일이면 된다고 3일째 되는 날에 뱀에 척에 짚을 싣고 조조군 한테 가서 북을 치지. 조조군은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냅다 화살 쏘고 배는 고슴 도치가 되며 화살을 얻고 쥐는 제 갈량을 믿게 되고 불러 조지기로 서로 합의. 조조군의 스파이가 성건에 책사했던 밤통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고 밤통은 조조에게 배말비를 해결하려면 백길이 연결하면 된다 말해주지. 성건의 늙은 장수 황계는 어린 주랑 싸우다 권장 백대 맛보기 빡쳐서 조조한테 편지로 100억씩 싣고 투항한다니 조조는 기뻐하지. 주유는 휘날리는 깃발을 보고 기절하지. 동남풍이 불어야 조조군한테 불이 번지는데 서풍이 불고 제갈량이 주유한테 동남풍으로 바꿔준다고 기도 메타에 들어가지. 진짜 동남풍으로 바뀌지. 주유는 제갈량이 무서워지지. 동맹 끝나면 적이 될 거니까 죽이려 했지. 하지만 본명은 이미 예측하고 튀었지. 관계는 예상대로 조조에게 항복하러 갔는데 갑자기 배부를 붙여 조조군 배박치기. 사실 권장을 맞은 건 조조를 속이기 위해 맞은 거지. 조조는 방통 말을 듣고 배를 묶어뒀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물이 닿았지. 사실 방통도 조조를 속인 거지. 유비는 다시 엄지 땅을 되찾고 조조 유비 손번이 스스로 왕에 오르고 위초구 삼국시대가 열리지. 손번이 자신의 아들과 관의 딸을 결혼시키자고 했으나 관우는 어떻게 호랑이의 딸에게 자식에게 시집 보내냐고 말하지. 박치고 송건의 부하 여몽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책을 써서 관우를 사로잡고 송건은 관우의 목을 베고 조조에게 보내지. 관우 목을 받은 조조는 1년 뒤에 죽고 유비는 관우 복수를 위해 오나라와 전쟁 준비. 장비는 매일 술 먹고 관을 패는데 부하들 장비가 절대 틈타 죽이네. 유비는 오나라랑 싸우다가 대패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제갈량은 유비 아들에게 북발을 향한 출사표를 던지고 위나라와 전쟁 자신이 아끼던 유망주 마속에게 가정의 길목을 지키라고 지시. 마속은 제갈량 말대로 길목에 진을 치지 않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진을 치고 포위되고 마속의 패배로 인해 제갈량의 북발은 실패하지. 제갈량은 자신이 아끼던 마속이지만 금기강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아지. 공명은 숫자를 북발을 제도했는데 별자리 보내고 죽는 걸 알게 되는데 일주일간 촛불 안 꺼지게 빌면 시비 난 더 살 수 있는 길.